나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다. 아침에 부지런 떨면서 조금 있으면 내 시간이 이곳에서 걸린다. 오늘은 오늘도 오이를 땄다. 한 접 정도 딴 것 같다. 요거는 피클 오이로다가 50개 심어놨더니 주렁주렁 열려서 오늘 또 땄다. 오이도 땄고 피클용 오이도 땄고 그랬다. 호박도 애호박하고 마디호박하고 오늘 땄다. 심어 공간이 있어서 심어놨더니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나의 하루 일과가 행복한 일과로 시작된다. 이제 백합, 토종 백합꽃은 아직은 남아있지만 꽃이 조금 있으면은 질 것이다. 요것이 토종 백합이 꽃이고 요거는 붉은 나리 꽃이고 곳곳에 심어놨더니 지금 한참 이쁘게 나의 눈을 호강시킨다. 오이 따고 이제 핸드폰 들고 나 어디로 갈 거냐 하면은 호박도 땄다. 호박도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해서 한번 따기 시작하면은 30개, 50개씩 매일매일 따줘야지 된다. 호박 심어놓은 거는 비밀. 내가 맨날 애호박하고 마디호박하고 100개 심어놨다고 그랬는데 심어놓은 것 중에서 죽는 건 죽고 사는 건 살고 그래가지고 내가 딸 때 몇 개 따느냐 하면은 비밀. 항상 30개씩 따고 50개씩 따고 그러다가 오늘은 세어보니까 오늘도 엄청 많이 땄다. 그래서 내가 무거워서 못 들어서 니아카로다가 날리려고 니아카 가지러 가다가 핸드폰 들고 영상 하나 찍고 니아카 가지러 갈 것이다. 오늘 호박 나는 내가 씨 3,000원, 애호박 3,000원, 씨 마디호박 3,000원 사다가 하우스에다가 모종을 파종을 했더니 이렇게 애호박도 따고 애호박은 맛있게 똑똑똑똑 잘 따진다. 그리고 마디호박도 따고 주렁주렁주렁 열린 데에서 아, 똑 이게 따는 재미다. 똑똑 따는 재미다. 주렁주렁 열렸기 때문에 똑똑 따는 재미다.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오늘도 아마도 쉬어보니까는 32개다. 미쳐 따지 못하는 곳은 따지 못하고 따는 곳은 따고 내가 나무로다가 넝쿨 이렇게 해주면서 열리는 거 다 따고 미쳐 못 따면 늙은 호박이로 먹으면 된다. 옆에는 토마토가 주렁주렁주렁 열렸다. 이쪽에도 내가 대추도마도하고 방울도마도하고 심어놨더니 주렁주렁 열렸다. 아, 오늘도 하루 나의 일과가 꽃들과 함께 시작된다. 요즘 루드베키아 꽃이 너무너무 이쁘게 피어있다. 우리 집에는 루드베키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에 심어놓은 루드베키아 는 색상도 이쁘고 특이하다. 하나하나 보면은 코스모스도 같고 여러 곳곳에 심어놨다. 이쁘다. 이제 기생초 꽃도 피기 시작하였다. 기생초 꽃은 피기 시작하면은 특이하다. 이제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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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필 것이다. 오늘도 5분 영상으로 담고 나의 할 일은 오늘 피클 담고 부지런 떨면서 오후 3시에 일빙 댄스 서부 누림센터 복지회관으로 갈 것이고 노래 한 곡 부르면서 이것도 루드베키아 꽃이다. 조금 특이하다. 지나무 꽃이 얼마큼 폈나 한 바퀴 빙 돌면서 오늘은 더 많이 폈다. 처음에 한 송이 피더니